교도소 출소 직후 사기와 절도 등의 범죄를 잇따라 저지른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이 여성은 2021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교도소에서 6개월을 복역하고 나온 뒤 한 남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1,8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되고 지난해엔 동해시한 상점에서 미용 물품을 훔치는가 하면 올해 초엔 무면허 운전까지 적발돼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강원 뉴스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